아,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 1년 이상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제주 청년 커리어 플랫폼 있지 제주 매니저 최아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뭐 지역살이 그리고 제주살이에 대한 발제 제의를 받았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제주 지역살이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건 토박이 제주인으로서 제주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어떻게 있지 제주로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저 많은 제주 지역에 살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제주를 떠나려던 청년 중에 하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주를 싫어서 떠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제주 밖에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어디를 네. 네. 아까 앞선에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평대리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한 평대 초등학교에서, 지냈는데요. 평대 초등학교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총 학생 수가 100명 정도 됐었고, 한 학급의 학생이 14명 정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전체 학생 수가 50여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14명의 반 학급 학생 중에 굉장히 치열하게 1, 2등을 다투던 그런 우등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그런 우등생 친구들을 보면은, 너 시내 학교 갈 거지?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막연하게 시내 학교를 가는 거는 뭔가 마을의 자랑거리, 그리고 나의 부모님의 자랑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내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도 조금 더 시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주를 벗어나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왜 제주를 벗어나고 싶었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연한 동경이었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제주 밖에는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 있어.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 치열하게 살아봐야 돼. 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주 밖에는 굉장히 어떤 것들이 있길래 그런 말씀들을 해주실까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뮤지컬이나 그런 연극 공연 관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제주 말고 타지에 있는 곳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이상 제주를 벗어난 적이 없는 완벽한 제주 태어박이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주를 벗어나는 것의 탈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각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수능에서 뭐, 잘못 봤고,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뭐, 두 번째는 해외에서 살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의 이유로 못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고 싶었던 그런 공기업이 있었는데, 그곳이 마침 타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준비하다가, 제가 제주 더큰일센터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3년 이제 2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주 더큰일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일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자면 취창업 훈련 기관이고요. 도내 청년 70%, 도외 청년 30%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제주 더큰일센터에 입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월 15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뭐 취업, 창업, 창직 등의 일들을 수행해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양한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운영,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간단한 여기에 취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체계적인 취창업 훈련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서 청년의 취업 역량, 청년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주 지역의 청년 활력을 불어넣는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설립이 된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있지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있지라는 곳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고시현 대표님께서 약 3년 정도 전에 제주 지역에 많은 청년의 기회가 열려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그런 청년 정보가 분산화되어 있고 그런 정보를 접하는 것 자체조차도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몇 명이서 시작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지금 현재는 약 1,600명의 제주 청년이 함께 그런 정보를 열람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1,000명 그리고 사이트에 5,600명의 인원이 매일 방문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청년분들이 그런 정보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기회를 많이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순 참여형 프로그램만 다루던 것에서 조금 더 넓혀서 일자리까지 넓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있지제주 사이트를 홍보를 하자면 있지제주 사이트 내에는 다양한 돈의 참여형 청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정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동안 찾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있지제주를 통해서 많이 열람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정보들이 있는 곳들을 알려주시면 있지제주 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업로드하면서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도내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는 청년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기 콘텐츠를 통해서 청년분들이 이미 하셨던 청년분들이 추가적 이 프로그램이 좋다 뭐 이런 소식들을 전함으로써 많은 청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살아온 배경?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에서 내가 필요한 일들,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보니까 지역살이가 참 재밌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제주에서의 미래를 조금 꿈꾸고 있어요. 우선 제가 속해 있는 있지제주는, 그 지역의 청년 문제들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청년 문제를 있지제주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제주가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문제라던가 아니면 농가 인력 수급의 그런 문제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청년들이 유출되는 문제 등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제주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방향들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시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 지금 나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있지제주에 들어온 배경도 같았는데 저는 참 제주도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내에 참여형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청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그런 경험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기회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곧 있지제주의 존재 이유이자 앞으로 있지제주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그런 참여 기회의 박탈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는 없는 것이 참 많지만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있지제주가 처음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된 배경도 결국에는 지역 청년들이 그런 청년 정보 문제들이 분산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주에 많은 문제 없는 것들이 결국에는 곧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들이 그런 것들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신다면 그런 것들을 도와줄 기관들과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지원 사업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